자, 안녕하세요. 자원입니다. 밖에 지금 연습 중이라서 시끄러울 텐데 그냥 무시하시고 일단은 오늘은 이 엑스터치에 대해서 잠깐 리뷰를 아니면 이제 사용법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엑스터치는 베린저에서 나왔고요, 당연히. 그리고 나온 지 지금 몇 년인데 그래도 이 가격대에 이렇게 많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드물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는 지금 요 메인 유닛이랑 그 다음에 익스팬더가 두 개가 곱혀있죠. 그래서 총 페이더가 24개에다가 요 마스터 하나, 그래서 총 25개 페이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개인데 이제 요 뱅크로 넘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 뱅크에서 총 지금 현재 여기 한 40 채널을 리코딩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뭐 뱅크고 요 채널이 이제 하나씩 움직일 수 있고 하나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있으면은 하나씩 역력하게 이쪽으로 하나씩 넘어가죠. 오른쪽으로 그 기능을 위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것은 이제 후설표니까 위아래 뭐 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거.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P1이라고 플러그인의 첫 번째 거를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보고 또 누르면은 기능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이제 후설표로 내리면은 자 P2 이렇게 그러면서 컴프레서가 걸려있죠. 하나 더 누르면 P3. 그래서 이제 요 각각의 플러그인들을 직접 조정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겁니다. 이제 그게 이 화살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트랜스포트는 뭐 예, 잘 아시는 대로 플레이, 녹음, 정지 이런 것들, 휠, 예, 스크럽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휠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 그 부분. 그다음에 여기 이제 마커 넣는 거, 뭐 너징 그런 것들, 사이클, 루핑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 유틸리티가 있고, 유틸리티는 이제 세이브를 별도로 이제 키보드를 안 쓰고도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언더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화면에 이제 어떤 뭐 메시지가 나올 때 엔터와 캔슬을 누를 수 있는 거 이렇게 있고, 오토메이션 부분 자동화에 대한 거죠. 그 기능이 있고, 그 옆에가 이제 요것들은 이제 키보드에 있는 뭐 키들이 옵션 키, 쉬프트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어떤 기능을 같이 중복해서 누를 경우에 이제 활용하게 되겠죠. 그런 기능을 하고. 이제 펑션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그 로직에서 그 윈도우즈를 이렇게 지정해 놓은 것들을 부를 수도 있는 기능이에요. 나름대로 뭐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 위에 이제 글로벌 뷰, 이거는 이제 채널 셀렉션을 말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뷰 하면은 지금 여기 이제 페이더에 어떤 것들이 나올 건지, 그래서 뭐 인풋에 대한 것들, 억스에 대한 거, 뭐 이렇게 억스를 쓰고 있는 것들 지금 여기 하나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거, 그런 이제 셀렉션들. 대부분들은 그냥 이 기본 전부 다 나오게 해놓고 쓰시면 됩니다. 화면으로 가시면 이제 지금은 심티니까 미니스로.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에디 윈도우에서 어디 위치인지, 그래서 얼마큼 녹음하고 있는지 시간을 보여주겠죠. 지금 38분대에 지금 되어 있고, 이것을 누르면 이제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디수에 그래서 나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실은 이제 이게 이 엔코더를 지정하는 거예요. 요 엔코더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요 플러그인이니까 플러그인에 P3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 번을 더 누르면은 지금은 이제 하나씩인데, 그러니까 얘 채널에 요거고 얘 채널이 이렇게 각각씩인데, 한 번을 더 누르면은 이것들이 한 채널이 돼요. 그러니까 요 셀렉트를 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를 셀렉트를 하고 셀렉트를 해놓고 한 번 더 누르면은 이게 이제 이 채널에 기본적으로 플러그인 걸린 것들이 나와요. 이렇게 뒤에서 컴프레서 채널 이렇게. 지금 이제 이게 예 확장이니까 여기에도 이제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요 셀렉트 해놓은 거에 요 첫 번째 걸린 플러그인, 두 번째 거 이렇게 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셀렉트를 해놓으면은 DS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맨 왼쪽이니까 이쪽에 와 있어요. 그래서 주파수 디텍션부터 이렇게 쭉 기능들이 있게. 그래서 이제 실제 플러그인들을 컨트롤 하게끔. 그러니까 이 플러그인을 여기서 이제 컨트롤 한다는 그 자체가
그 믹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그 굉장한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EQ를 누르면 자 EQ 그러면 셀렉트 해놓은 거에 EQ가 나와요. 이게 쭉 다 EQ도 한 번 더 누르면은 이제 이렇게 그 각각의 대역과 그러니까 이제 픽 포 막 이렇게 이제 밴드와 대역 그 다음에 이제 레벨 뭐 Q 값까지 다 키고 끄는 거. 그리고 이제 그것을 누르면 해당 윈도우가 화면에 뜨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편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치, 뭐, 특별하게 마우스를 사용 안 해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이제 요 각각의 기능들을 셀렉트 할 수가 있고, 트랙 누르면 기본 트랙 뷰. 그래서 이제 현재 페이더의 위치. 지금 요거의 위치가 0. 여기. 지금은 0.3 위치 약간 내리면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위치가 실제 이제 요 인코더니까 요게도 나옵니다. 이렇게 화면이 바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레벨을 지정하게끔 되어 있고 이렇게 채널 셀렉션이 되겠죠. 이게 CS인데 펜, 예, 펜 값들 이렇게 한 번 더 누르면은 역시 이제 그 해당 채널의 펜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셀렉트 해놓은 거에 그래서 꼭 항상 우리가 이제 작업하시기 편하게 쓰려면은 이걸 그냥 이 기본 그러니까 요 PN이고요 PN 펜 요거 누르면은 이게 이제 이게 그 기능인 거고 한 번 더 누르면 그냥 EQ예요 이렇게 EQ 처음에 이제 뭔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샌드 S 이런 식으로 P1 PL 그러니까 이제 요 이름들이 나오면 지금 이 채널들이 셀렉트 해놓은 거에 해당 채널들의 내용인 거예요. 요 채널의 내용 이렇게. 그래서 한 번 더 누르면은 이제 P 이게 뭐 1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제 인디비주얼인 것 같아요. 각자의 플러그인 각자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P1인데 두 번째 그 플러그인을 한번 내려와 보면은. P2가 되고 컴프레서가 돼요. 그러면 이제 화면에 바로 컴프레서 창이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컴프레서를 이제 여기다 창에다 불러왔어요. 제가 가깝게.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지금 컴프레서를 눌렀기 때문에 여기 창에 이제 파라미터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셀렉트 해놓은 거에 컴프레서 창이 나왔고 인코더를 누르면은 그럼 이제 각각의 파라미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 개를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맨 끝부터 이제 쭉 나오게 되죠. 컴프레서 타입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이고, 뭐 인풋 게인 이게 쭉쭉 있잖아요. 트레셜드를 그래서 얘를 조정을 하면 트레셜드가 바뀝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각각의 파라미터들이 완벽하게 여기서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급적이면 믹스를 이런 컨트롤러를 활용해서 믹스를 하기를 권합니다. 이게 지금 뭐 이 엑스터치 같은 경우에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래서 프로툴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DAW에서는 다 잘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마우스라는 게 이제 일단은 마우스는 한 번에 하나인데 뭐든지 페이더를 하든지 뭐 EQ를 하든지 뭐 펜을 하든지 한 번에 하나지만은 이렇게 이제 엑스터널 컨트롤러가 있다면은 내가 믹스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게 훨씬 더 큰 장점이죠. 미트도 하고 뭐 다 가능하니까 녹음도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뭐 이 엑스터치나 아니면 이제 그 에비디에서 나오는 거 MC 시리즈나 뭐 그 외 등등 뭐 맥기도 있고 그런 컨트롤러를 이제 활용해서 믹스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끄러운데 예, 장호준입니다.